이상훈 해피님! 핑거라임을 처음 먹었어요. 싫은 소리! 저랑 같이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눈을 앞에는 사쿠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오늘 마지막 한데 뭐 준비해온 거 있어요? 바지나 벗죠, 시원하게 오늘. 기억에 남는 사람 없어요? 오이 농장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영상 편지 한번 할까요? 이렇게 시키는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이따가 사장님을 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따 봬요. 멀미가 너무 나요. 어, 뭔데요 여기? 어디? 어? 형광색 어디 오신 거? 핑거라임 사장님 아니에요? 샤인머스켓 맞죠? 얼른 들어가 봐요. 사장님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선생님 포장하고 아 지금도 바쁘시구나. 그럼 지금 일은 어떻게 하나? 엄마 돈 나갔어요. 보이소 팁 때문에 난 농부다를 먼저 바로 저희가 촬영을 했고 네. 어제 이제 MBC 생생 오늘 저녁. 오 네. 카메라 마사지가 진짜 있나 봐요. 얼굴이 정말 반짝반짝 거리셨어요. 연애를 해야 돼서. 아 그쵸. 아, 제일 중요하죠. 지효 PD님 남자친구 없으시죠? 어? 아. 얼굴 빨개졌어. 아이스호키만 잘한다면 여기서도 첫 바다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알려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저한테는 하나의 숙제죠. 아 갈아타야겠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식감도 좋고. 핑거라임을 처음 먹었을 때 하나 둘 셋. 아, 싫은 소리는 아직 아침인 것 같아요. 집에서 연인과 함께 뭐 하이볼 같은 거 드실 때 연인과 함께 하이볼 드시면 사랑도 이렇게 푹 퍼진다고. 어필하세요. 저랑 같이 하실래요? 지현 PD님 혹시 마음에 든다면 카메라를 이렇게 위아래로 싫다면 이렇게 이게 부사라는 품종인 거죠? 네. 부사. 네. 어떠세요? 맛있죠. 한정에서는 제일 강점이 단단한 거라서 물에 저장돼서 가장 큰 지역이 상품. 샤인머스켓 한번 설명 갈까요? 이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네, 올해까지도 여전히 핫한 과일 샤인머스켓입니다. 제가 먹어본 샤인머스켓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본샤인머스켓이라고. 맛있어. 이거 드시고 드셔야지. 네,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죠? 어, 엄청 단데. 소바로 가공식품이 있지 않아요? 요즘은 탄산주스. 첨가물 없이 만드는 탄산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착즙한 거에 어떻게 하면 탄산을 녹일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만들었었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그때 탄산주스 마시고 눈이 너무 동그래졌어요. 그 사과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인위적인 맛이 정말 안 돼요. 그리고 안 들어가고 이 그대로 한 거니까. 보내드릴게요. 어떤 맛인가요? 어, 저도 주시면 안 돼요? 아, 나 이 그 집에서 어떡하지? 항상 저희가 공통점으로 강조됐던 게 있어요. 바로 뭘까요? 스마트팜? 그때 말씀하시고 왜 PD님 또 한번 이렇게 의식하시죠? 아 부끄러워요 그래서. 국민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아 뭐 작년에 저희가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이제 도사업을 받게 돼가지고 영농형 태양광 하우스라고 저희가 최초라고 자부하고 있고 자가 전력을 생산하죠. 보통 이제 기름 보일러를 때문에 이제 연료비가 드는데 저희는 이제 전기로 해서 이제 저희는 전기 보일러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 네. 뭐 연구 사업 같은 것도 이제 추진을 해볼 생각이라서 어필 된 것 같아요. 샤인머스켓은 판이 어떻게 돼요? 목표는 5월 수확이에요. 어차피 에너지가 자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빠르게 해서 연중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여성 농업인으로 또 혹시 지원이나? 후계농이자 정년 네. 차업농 일기 둘 다 다거든요. 근데 저는 후계농에 먼저 도전했던 이유가 접근 법령이 20% 무조건 여자를 뽑아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후계농부터 먼저 도전했고 연습 때 18년도에는 추가 모집을 8월달에 또 했었기 때문에 전참농은 그래서 청년 창업농에 일개 도전해서 그렇게 됐었죠. 저랑 동기입니다 그러면. 전 4기. 선배님이네요. 뭐예요 90도로 인사 안 하고. 앞으로 이거를 좀 도입을 하고 싶다 하는 기술이 있으세요? 야채 때마다 오빠하고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약을 빨리 치자 이건데 일찍 안 일어나니까 새벽에 친구보다 이제 늦게 자는다니까. 무인방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직접 쳐야 돼요. 나무다 보니까 네. 한 골 한 골을 확실히 못 보잖아요. 근데 무인방제기까지 있으면 더 좋죠. 기사님 좀 한번 또 이제 여기도 저 제가 봤을 때 못 봤던 거를 여기서 봤거든요. 제가 기술을 얘네들은 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소생 재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통기성도 좋아지게 되고 습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자주 주지 않아도 습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남들은 이제 풀을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풀을 키우려고 일부러 이제 크로바시를 사서
다종을 했습니다. 킹그라임 하우스 안에는 다 밑에는 풀이 크로바 행운이 가득 찾으러 가실 거야? 누구 주게? 도입하고 지금은 뭐 기술 네 킹그라임 되게 예쁘고 한데 실제 나무를 보시면 가시나무 그래서 엄청 틀려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이제 에어포그 강제 시스템 하고 싶고 용목이 얼마였는지 비쌌어요. 5만원이요. 이제 넘어가자. 우리 또 지금 올해 사업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날씨가 추워져서 꽃이 다 얼어서 죽어버리고 비가 많고 습한 날씨가 길어지면요 사과에 이제 뿌리에 영향이 생겨서 갈반이라고 해요. 검은 점이 생기면서 잎이 다 떨어져요. 최근 2, 30년에 가장 큰 악재예요 올해가. 작년에 3, 4만원 하던 게 지금 7만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정말. 얼마 마음 아파요. 그쵸? 저희는 노지에 재배다 보니까 이제 제어가 좀 사실 많이 불가능한데 제가 늘처형이라서 배수 조건이 이쪽이랑 이쪽이 완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통제가 안 돼요. 지금 관수도 다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간다면 부분 부분 이제 센서를 해서 뭐 수분이 어느 쪽이 부족한지 그런 거 부분으로 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도입되면 좋고 안 좋고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초록 도시사님 할까요? 사실 평소가 좀 큽니다. 우리 여기 남매 농장에서는 지금 어떤 네, 마케팅을 하고 계세요? SNS 바이럴은 다 하고 있죠. 해외에 있는 한국분들 전 직장 중국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중국이 많죠. 중국 쪽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은 추석이 있기 때문에 명절 국내에 이제 계신 이제 가족이나 친척분들 그때 이제 많이들 판매를 제가 하죠. 아 이거 잠깐 영업 비밀이긴 한데 컨셉팅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걸려요.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 추석전 네이버의 이제 카페 정말 베스트는 사실은 오프라인 판매를 좀 했었어요. 네. 서울시에서 지원 농부의 시장을 찾는데 근데 거기 외국인들 상대로 저는 이제 좀 많이 팔았죠. 바로 이제 핑거라인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유튜브가 조금씩 뜨던 시기라서 내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감을 형성을 하면 내가 짓는 농작물을 사지 않을까 이 생각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거 덕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 유명하신 분이 구매해 드셨는데 그 한 방에 품절이 났었던 이게 진짜 인플루언서의 힘이구나. 네. 마켓컬리에 검색 1위를 떴었어요. 팔지도 않는데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활용을 했던 거는 이제 핑그라임도 있으면 레디안 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커머스로 하루에 2시간씩 진짜 매일 설 전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플랫폼들로 다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번 그분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이성문 대표님!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그냥 판매를 온라인에 해봐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문방장에 가면 5, 6천 나오는 게 이제 택배 파니까 1억 3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직접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우리 거 말고 우리처럼 농사 짓는 분들과 팔자 해서 그 다음에 바로 9억, 13억, 25억 그래서 지금 올해는 30억 정도 대박이야 진짜. 잘 팔아야 버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많이 할까라는 사실 소득으로 보기는 좀 힘든 시대라서 잘 팔면 돈을 많이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맞아. 내 것만 비싼 거야 안 되니까 또 브랜드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됐고 당연히 차별점이 있어요. 그 재배 과정부터 포장, 발송, AS 다 이제 연결이 쭉 되죠. 플랫폼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안 하면 사실 이미 뒤처지는 거거든요. 저도 쇼핑몰에서 사실 키면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팔려요. 저는 다 직접 해요. 기존 소비자가 단골 고객이 돼야만 확장할 수 있다. 명절 이럴 때는 1,500만 원씩 이렇게 완전 매출이 그제 솔직하죠. 시대 흐름을 잘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위탁들도 그래서 조금 하기 시작해서 팔아드려요. 더 빨리 나중에 연락. 그 브랜드를 인식을 시킨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비싸게 팔지 않았어요. 사과 좋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저렴하지 않은 초반부터 팔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저렴하니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손을 대게 시작하고 이 가격이 이 정도 품질이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소비자한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시는 거죠. 초반에 저희 이름을 가지고 안내장부터 박스 이런 것들에 계속 저희 이름을 심어주면서 다음에 찾을 때 우리 이름으로 찾을 수 있게 통수하면 이제 꿀땡이 사가지 이렇게. 네네네. 근데 결국은 사실 입소문이 맞아요. 입소문 평소에는 좀 덜 사시다가 선물할 때는 무조건 맞아요. 명절 때 주문에 폭발을 해요. 어쨌든 제가 또 이제 보면 이제 농번기가 마지막 회거든요 오늘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노력하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인연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큰 수확이라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이걸 통해서 더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북에 생각보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좋은 지원군이 경북에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단 새로운 장르, 새로운 이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또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이런 시간 마련해주신 여러분 보이소울 TV 제작진 분들께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이렇게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좀 활동이 저희도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끼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하게 좀 많은 걸 오늘 얻어간 것 같아요. 마케팅 쪽, 그리고 새로운 장르 재배법 이런 것도. 저희 남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같이 좀 뭐 할 수 있는 네, 좀 이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핵심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블루오션, 레드오션, 그리고 마케팅. 레드오션이에요. 우세요? 아니요. 한번 그녀에게 그러면 영상 편집 한번 할까요?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용봉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부터 노업 대전한 파이팅! 유익한 정보를 저는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앞으로 좀 더 나은 농업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좀 더 슬기롭고 행복하고 건강한 농업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적이죠. 울지마. 농사를 짓는 것이 번잡스럽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농사에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 기술 짱짱한 스마트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경북에서 농사 지으세요! 사람은 다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약간 그 저와 같이 이해를